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중3 교과서 동화 윤 하고 있죠. 오늘은 중3 교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페이지는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13페이지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나왔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해석을 하죠. 자, 이러한 결과들은 그 전문가가 분석한 can be used, 수동이네요. 여러분, PPP죠, 이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투부정사하기 위하여, 뭔말하기 위하여. 자, make a decision, 그러면 결정하다, 이런 뜻이죠.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뭔말하기, 이걸로 병렬이죠. 이때 투하고 병렬입니다. 예측하기 위하여, the future, 미래를. 자, 2번으로 갑니다. 이번에 나오는 여러분 이 use는요, use가 아니라 use라는 명사형입니다. 뭐 사용처 이 정도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것의 사용처들은 endless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here is here라는 이런 유도 부사입니다. there is there라도 여러분 있다라는 뜻이죠. here is here라도 똑같이 있다의 뜻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야,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 뭐 우리 집은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there입니다. 근데 야, 여기에 볼펜이 있어. 그럼 여기는 보이잖아요. 그때 쓰는 게 뭐예요? Here is here 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할 때는 Here is here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할 때는 There is there라를 씁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약간의 흥미로운 examples, 예들이. 자, 3번으로 갑니다. 이것은 도와줍니다. company, 회사들이. 여러분, 이 help, 무슨 동사입니까? 여러분, 사역동사죠. 사역동사는 ML, 흐흐가 있습니다. 자, 지각, 사역, 해석의 특징. 뒤에 나오는 것을 을로 해석하지 않는다. 해석 다시 한번 해보려 합니다. 그것은 돕습니다. 회사가 이해하도록. 그들의 고객의 욕구를 더잘 그리고. 이걸로 병렬이죠, 여러분이. 이걸로요. 그리고 돕습니다. 그들이 셀 팔도록 그들의 제품들을. 3하고 3-2라고 차이점이 뭘까요? 뭐가 들어갔나요?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자, 병렬의 구조가 이렇게 들어갔네요. 이렇게요. 병렬 하나, 그 다음에 이거 두 개죠. 동사, 그 다음에 세개안 나오려 합니다. 전부 다또 help라는 동사로 이렇게 쓰여 있네요. 그래서 병렬의 구조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 둘, and 안 나오려 합니다. 그리고 세 개. 이 문장은 지금 and 이렇게 하고 두 개였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랬을 때이 콤마를 뭘로? 엔드로 해석을 한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와줘요. 회사가 이해하도록. 그들 고객의 욕구를 더 잘. 그리고 도와줍니다. 그들이 팔도록. 더 많은 제품을. 그리고 안 나올랍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나올랍니다. 도와줍니다. 그들의 고객들이 사도록. 뭘? 것을, 것. 것을. ask나 no가 없으면 것이다 그랬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싸게. 4번으로 갑니다. 자, 빅데이터는 이게 주어입니다, 여러분. 명사 뒤에 ing는 뭐뭐 하고 있는, ing는 동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수식어구는 전부 다 대부분 다 니은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르치다 보면 전부 다 니은으로 해석하는데 이제는 뭐예요? 관계대명사나 ing뿐만 아니라 동사도 전부 다 니은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동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ing인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데이터들은 영향을 끼치는 또는 끼치고 있는 거의 모든 부분에 우리의 삶의 어부는 뒤에서부터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돕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도록 뭘? heavy traffic. 교통체증이죠. 교통체증. 5번입니다. Did you know? 니 아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 봐봐. 이게 주어잖아요, 여러분. Did you? 이렇게 주어. 그 다음에 이게 주어야.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죠? 이때 나오는 젖은? 됐은 뭐요? 앞에 동사가 나오면 접속사 됐. 해석 안 쳐. 그 다음에 앞에 명사가 나오면은 관계대명사 됐. 해석은 니은으로 끝나죠? 이때 나오는 이 주어를 여러분, 을을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늙은이가로 해석해야 돼. 왜? 대신 나오면, 아하, 새롭게? 시작한다. 그리고 동사 앞에는 누누이 말하지만 주어로 끝나야 된다라고 했었으니까요. 해석 다시 합니다. 네 알겠냐? 건강 전문가들이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질병을 just as 뭐뭐처럼요. Whether
날씨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 것처럼 날씨를 just as, 뭐뭐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as는 여러분 때 때문에로 많이 쓰였잖아요. 근데 앞에 이렇게 just가 있으면 이렇게 뭐뭐처럼으로 해석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6번으로 갑니다. 자, when 뭐뭐 했을 때 접속사죠. flu season이죠. flu season이 여러분 뭐예요? 감기 시즌이죠. 감기 시즌은 가을하고 겨울 환절기 사이에 많이 걸리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 콤마 콤마가 나오면은 이걸 접속 부사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 접속 부사 위치는 항시 문 두에 있었는데 뒤로 이렇게 다시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lu season이 come죠. 동사 해석 갖고 접속사 이렇게 때려 붙여야 된다고 했죠. 왔을 때 사람들은 살 것입니다. 더 많은 감기약을 투병사 원막이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그리고 돌보기 위하여 it 감기를 13페이지입니다. big data 들은 있어요. ping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죠. 진행형으로서 원막하고 있다, 향상시키고 있다, performance 능력을 performance는 뭐예요? 능력. 어부는 대에서부터 선수들의 능력을 콤마인지 나왔네 여러분. 뭐뭐 하면서요. 콤마인지 뭐뭐 하면서 만들면서 스포츠를 좀더 익사이팅 재미있게 그 팀은 빌트 만들었다. 만드는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분사나 그다음에 관계대명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팀은 만들고 있는 이러더라니까요. 아니죠. 이게 동사죠. 관계대명사가 아니죠. ing도 아니죠. 이렇게 동사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팀은 만들었다. 데이터베이스를요. 그 자료 기지를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곳이죠. by ing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여러분. by ing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함으로써. on ing는 무슨 뜻이에요?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죠. 그다음 in ing는 무슨 뜻이에요? in ing. in ing는 뭐뭐? 할 때가 되겠죠. 이 문장은 이렇게 end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병렬 이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 팀은 만들었다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함으로써 그리고 분석함으로써 여러분 amount of죠. 여기 언을 써야 되는데 이게 언을 써야 되는데 자 많은 양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수집함으로써 분석함으로써 많은 양의 자료를 이때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맨날 어디 위에 그러면 초딩이야 초딩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 초딩인가요? 여러분이 오니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뭇뭇에 대한 이란 뜻으로 아주 잘 쓰입니다. 뭇뭇에 대한 이렇게 선수들의 대한 3번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는 포함하고 있는 이러지 말라고 시키니까 이러고 있더라니까 얘들이 전부 다 동사단 말이야. 그죠? 그 데이터는 포함하고 있었다. 정보를 이때 on 뭐하고 똑같아? 여기에 나오는 이거랑 똑같다고 뭇뭇에 대하여. 그죠? 자,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얼마나 많은 이런 뜻이에요. 그죠? 얼마나 많이 그 각각의 선수가 달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가 가졌는지에 대하여 그 볼을. 여러분 축구 선수가 우리가 거기 45분 또는 45분 해가지고 전반 후반 이렇게 45분씩 경기를 하잖아요. 그동안 그 선수가 얼마나 달렸는지 그리고 공을 얼마나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었는지 이런 뜻이잖아요. 자, 3-1로 갔습니다. 3-1. 뭐가 바꿔졌나요? 뭐가 바꿔졌지? 쭉 이렇게 가지고.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들어갔네요. 이렇게 한번 가로쳐 봅시다. 이렇게. 이건 뭐예요? 이건 동사잖아. 왜? 명사대야. 1위가 왔으니까 동사잖아. 그죠? 그 자료는 포함했다. 근데 이건 ing잖아. 그러니까 포함하고 있는이죠. 이게 주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까지가 이렇게 동사. 그러니까 그 자료들은 전시될 것이다. PPP라는 수동이죠. 그 스크린 위에 이때 오는 어디 위에 해석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 자료들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뭐뭇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그 각각의 선수가 달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가 점유하고 있었는지 공을 표시되어질 것이다. 스크린 위에 문장이 약간 길죠, 여러분. 이거 몇번 연습을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4번으로 갑니다. 쏘된 용법. 이렇게. 보이죠? 뭐뭐에서 뭐뭐하다.
붙어 있으면 원망하기 위하여. 그 남자는 실망을 해서 그는 외쳤습니다. 외쳤습니다. 투 누구누구에게? 하늘에게. 오 하늘이여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이렇게 외쳤을까요? 자, 4하고 4-1 뭐가 첨가됐나요?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하나 첨가가 됐나요? 이런 요것만 첨가됐네? 그죠? 해석해볼까요? 그 남자 이해하는 관계대명사 있으니까 니은으로 그들의 고객의 욕구를 더잘 이해하는 so 실망을 해서 그는 외쳤습니다. 하늘에. 5번 갑니다. 위드 뭣뭣을 가지고죠. 어문 항시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문은 두 가지. 의하고 중에서. 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도움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의 도움을 가지고 그 주머니 독일의 국가대표팀은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독일의 능력이죠. 그 국가대표팀의 능력을. 그리고 병렬이죠. 여러분이 이걸로요. 뭔가 할수 있었다. 승리할 수 있었다. 위는 승리하다. 봤다. 2014년 월드컵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뚜루하고 도하고 제발 좀 헷갈리지 마요. 우리 학생들 하고 보면 알이 있으면 뚜루가 뭣뭣을 통하여. 그리고 알이 없으면 도 비록 뭣뭣 일지라도 이런 뜻이죠. 전치사입니다. 자, 뭣뭣을 통하여 빅데이터의 분석입니다. analysis요. 분석을 통하여 그 유형에 대하여 시간에 대하여 안 나오려 합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하여 범죄의 장소에 대하여 경찰들은 can make a, 여러분 can make a map of 그러면 뭣뭣을 그리다 이런 뜻이요. 지도를 그리다 이런 뜻이죠.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범죄 장소를 여기 나오는 핫스팟은 이염 장소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2번으로 갑니다. 이러한 맵은 identify. 여러분, identify 그러면 뭣뭣을 확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엄청나게 잘 나오는 동사죠. 이러한 지도는 확인합니다. 언제, 그리고 어디서 범죄가 be likely to 부정사에 여러분, 뭣뭣 하기 쉽다, 뭣뭣 할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most가 있으니까 가장이라고 해석합니다. 다시요. 언제, 어디서 범죄가 가장 발생할 것 같은지. 3번으로 갑니다. Police, 경찰들은 prevent,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범죄를 by ing, 뭐뭐 함으로써 focus, 집중함으로써 그 지역에, 그리고 시간에. 자, 여러분 여기 끊어야 돼요. 여기서 끊어야 돼. 왜? 명사, 명사 나란히 이렇게 쓰였잖아. 어떤 시간입니까? 이러한 지도가 예측할 수 있는 뭐요? 시간과 장소에 집중함으로써. 자, 4번입니다. 전문가들은 동의를 합니다. 또 대시 나왔네. 그러면 뒤에 주어동사가 나와야 돼. 주어동사. 빅데이터들이 플레이어. 여러분 중요한 수거가 이렇게 하나 나와 있죠. 플레이어 롤 또는 플레이어 파트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빅데이터들은 점점 더요. 점점 더.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In our lives. 우리의 삶에서. 라이프의 명사입니다. 콤마 ing. 예방하면서 더 많은 범죄를. 5번으로 갈까요? 이러한 종류의 페인팅, 그림은, 자, a type of, 그러면 이 kind하고 여러분 type of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동의어야, 이렇게. 똑같이요. 다시요. 자, 이러한 종류의 그림은 folk painting, 미나의 종류입니다. 미나라는 것은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그냥 그 그리는 그림을 미나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네요. 뭐요? 인기 있었던 in the late, 후로 해석할까요? 후? 조선 다이너스티, 조선 왕조 후반에 인기 있었다니. 여러분, 왕조라는 것은 여러분, 왕이 다스리는 국가를 왕이라고. 옛날에는 전부 다 여러분 국가를 전부 다왕 마음대로 했잖아. 지 마음대로 했잖아. 근데 지금은 누맘대로 해요, 여러분? 대통령 마음대로, 이제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만, 겉보기에는 국민들 마음대로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어쨌든 왕이 다스리는 국가를 왕조라고 합니다. 6번으로 갑니다. 그 그림들 관계대명사. 첫 번째 동사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요. 니은으로 끝내야 되겠죠? 그 그림들 인기가 있었던 조선왕조 후반기에 레이 represented 나타냈습니다. The values 가치들을. 아, 관계대명사네 이렇게. 끝까지 두 번째 동사가 없으니까 그죠? 중요했던 to 누구누구에게
조선 왕조 사람들에게. 자, 7번입니다. 그 엄마는 관계대명사 나와 있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이렇게 첫 번째 동사죠, 이렇게.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아, 엔드가 있네요? 선생님, 이게 두 번째 동사가 아니나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는데, 엔드가 있으면 달라져요, 여러분이. 이까지 이렇게 가르쳐야 돼, 이렇게. 그 엄마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동사가 두 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관계대명사로서 앞에 나오는 엄마를 수식하는 겁니다. 아니, mother. 되었던, 아프게, 그리고 먹을 수 없었던, 어떠한 것도. 됐나요? 이렇게, 관계대명사, 이렇게 가르쳐야 돼. 그 다음에, said가 동사다고. 말했다. 누구누구 얘기죠? 그 남자에게. It would be wonderful. 에이, 여러분, 이때 나오는 would는 will하고 100% 똑같다니까, will이랑. 어? 멋질 것이다. 만약 내가 먹을 수 있다면, 신선한 생선을. 여러분, 이런 거 해가지고요, 우리 중3 교과서 동아윤이 끝났어요. 1부터 8가, 1가에서 8가까지 나와 있는, 제가 봤을 때 좀, 우리가 기초 국문독에서 좀 많이 배웠던 그런 문장을 제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셨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한 문장 한 문장씩 해석을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해는 뭔 내용인가는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글을 공부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구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배웠던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막, 나 오늘 다 해버려야지 이러지 말고 하루에 30분씩, 1시간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꾸준히가 성공을 만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